경북의 화재 출동 지휘 차량에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전하는 시스템이 장착됐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재난 현장에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경북 소방본부 119 상황실 대형 모니터 너머 울진 지역의 화재 현장이 포착됩니다. 한옥집으로 연기가 거세게 올라오는 상황. 출동 지휘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현장이 상황실로 생중계되고 출동한 대원과 실시간 회의도 합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때요, 현장에서? 이미 배 없고 지금 그 마지막 전화 정리 후에 그 지붕 후에 연기가 좀 나는 거 많아 전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나 헬기 지원 등 장비와 인력 투입에 대한 최종 결정은 8년 전 통합 대응체계 전환 이후 본부 상황실이 하지만 그간 무전을 통한 정보 수집이 전부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도내 소방서와 안전센터 총 24대의 지휘차와 펌프차에 영상 전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원격으로 현장 화면을 최대 10배까지 확대해 볼 수 있고 360도 회전도 가능합니다. 무전에다가 영상을 보고 현장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재난 현장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동 차량의 영상 전송 시스템이 재난 현장에서 움직이는 지휘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